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오늘은요, 자리빼기 대박 할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첼로이고, 제가 영상을 늘 담을 때 12,000원 했었고, 할인해도 6,000원 했었습니다. 오늘은, 자, 1번 첼로 10종 모듬인데 다 잊어버려요. 1번 달라, 1번 달라. 이거 쓸 것도 없어요. 1번 달라, 1번 달라. 돈은 10개 받으시고 돈은 얼마 내냐면 3만 원 내십니다. 5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택배비는 내셔서 5만 4천 원, 아니 3만 4천 원 내면 됩니다. 왜 5만? 3만 4천 원 내면 됩니다. 자, 가지 수는 10가지요. 자, 50% 할인합니다. 제가 퉁쳐서 6천 원이라고 했으나 더 비쌌던 것도 있고 지금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을 많이 하냐? 구독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이 애오늄이 무진장 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직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물론 다육이는 국민이도 예뻐요, 창도 예뻐요, 금도 예뻐요, 다 예쁘나 또 위행인지라 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애오늄 요런 아이들을 찾기 때문에 자, 요 자리빼기 놓치면 급 후회합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자랑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나는 농부다 282회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세상에 4개월 만에 6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나는 이런 조회는 처음 봅니다. 자, 그리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222회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부잖아요. 농사를 잘 지키로 이미 여의도 방송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자, 지금은 10종은 천천히 갑니다. 1번 달라 그래요. 돈은 얼마네요? 3만 원. 택배비 내야지. 자, 제가 택배비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달라. 그리고 3만 4천 원 입금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리스트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첼로. 세상에, 세상에. 손톱 보셔요, 손톱. 기가 막히지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샹그렐라. 제가 말합니다. 그 라울이, 라울하고 교배종인데, 라울은 또 여름에 입장이 떨어진다고요? 샹그렐라는 안 떨어진다니까. 자,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세상에.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지만, 찬바람이 나는 시즌에는 안쪽에 우리 뭐 벨로드만큼이나 진보라색이 됩니다. 자, 독일식 세 가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루돌프. 아유, 세상에 루돌프 크다. 루돌프. 자, 그 다음에 자수정. 요런 아이들은 다 얼마였어요? 8,000원 정도 판매했었습니다. 자수정. 이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1번 달라 그러면 돼요. 1번 달라 그러면 끝이에요. 돈은 3만 4천 원에. 아이, 택배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월셔. 제가 개인적으로 월셔를 색상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월셔 색상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에 토스카넬리 손톱이 아름답고 예술적이죠. 자, 토스카넬리 그다음에 화이트팜도 토스카넬리 못지않게 몸값이 거했잖아요. 묵혔잖아요. 자, 적을 필요 없어요. 1번 달라 하시고 3만 4천 원 입금하면 됩니다. 자, 그린 에메랄드 금. 세상에, 누가 금값이 5천원, 지금 3천원 꼴이죠? 누가 3천원으로 금을 살수 있나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해 세상에. 아이고, 아니야 무조건 이 10개. 자, 세 보셔요. 자, 잠시만 붙어 있어봐라. 자, 어이구, 됐네. 자, 1번 첼로라고 1번이라고 하셔요. 1번 세트 달라. 10개를 받습니다. 자, 3만 4천 원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맞아요. 흙 필요하신 분은 영상 이어보시고 흙 주문하면 됩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이어갈게요. 아유,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좀 팔아라. 이거 좀 구해 달라. 퓨베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7.5cm 포트예요. 한 개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 원. 예, 네, 맞습니다.
자, 만든 포기 나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세 개를 뭉텅이로 심어버려. 아유, 세상에.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 요즘에 한 8,000원, 만원 가죠? 맞습니다. 자, 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제가 이 아이는 꽃대를 다 자른 아이고, 얘네는 구독자님이 보기 때문에 꽃대는 안 잘랐잖아요.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이고, 세 개 하면 떼고 2만원.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 없이 그런가요? 어머, 그러네. 어머, 딱 택배비. 아이고, 내가 택배비가 없기는 뭘 없어요. 내가 내지. 자, 세 개 2만원에 하시면은 제가 택배비 뭡니다. 5만원 이상은 내가 물고, 5만원 미만은 구독자님이 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도끼란이 노란색이 꽃필 때 제가 이렇게 군생 분해 식재해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자, 도끼란 하나에 얼마요? 8,000원. 세 개면 24,000원 다 떼요. 세 개 무조건 2만원. 왜? 합식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대는 다 자를 때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꽃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대는 떼고 제가 보내드릴 테예요. 자, 꽃대 떼고 세 개를 합식해서 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에다 놓으시면 되고, 또 입장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요렇게 아가야들이 뿡! 뿡뿡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는 퓨베 저기 녹기란인지 쩐쩐쩐쩐쩐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구매하시면 맞아요. 퓨베센스는 하나 사시면 7,000원이고 세 개 2만원, 녹기란 하나 사면 8,000원, 세 개 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 같이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같이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솜은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린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흑, 창흑.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